정도 공백이면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다. 다니고 싶은 너무 짧아가지고 도망가는 애를 보면 어떡하지? 피디님의 고민인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 뭐 예를 좀 뭐 끈기도 없어 보이고 로열티도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괜히 갈굼당하는 거 아니냐? 경험을 쌓는 게 일단 좋거든요. 근데 경험이라는 게 뭐 내가 인턴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2월 이제 다 끝나가서 네. 졸업 시즌이잖아요. 네.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졸업을 한 취준생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. 많죠. 그리고 또 올해 또 막 채용도 잘 안 나가니까 취준생들이 공백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. 네네네. 선생님은 어느 정도까지 공백기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? 일단은 공백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감점이 되어서 전체적인 결과에 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.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. 이 정도 공백이면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다.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졸업 후에 공백이 2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서류 전형의 합격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는 있어요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래서 2년이 넘어가고 있는지 혹은 2년 미만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극명하게 결과가 나뉘기 때문에 뭐 2년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원할 필요는 있고 나 1년 8개월인데 뭐 괜찮네?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셔서 지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. 일단 2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감점이 있을 수 있지만 2년보다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이 부분 때문에 막 목표를 바꿔야 된다라든지 전략을 바꿔야 된다라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공백기가 생길랑 말랑 하는 뭐막 졸업한 취준생이라든지 네. 아니면 갓 뭐 인턴이 끝났다든지 네, 이런 네. 상황에 있는 취준생들이 네, 네. 뭐부터 하면 좋을지 네, 네. 일단은 뭔가 경력이 단절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. 평가자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공백이 있어요. 그래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더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내가 직무 역량 중에서 뭐 지식이 부족한 건지 자격증이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 인턴도 안 해보시고 난 조직 경험이 없고 졸업 후에 그냥 생 공백이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런 분들은 저는 항상 추천을 좀 드리는 게 경험을 쌓는 게 일단 좋거든요. 근데 경험이라는 게 뭐 내가 인턴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면은 뭐 하다못해 아르바이트? 선생님 저 이공계인데 뭐 어디 가가지고 이공계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? 근데 이 아르바이트라는 게 무조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 조직 활동이라는 범주 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회 활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다 그런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조직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약간 자기 상황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점검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그게 이제 모든 시작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 이거 해야 되나요? 남들이 이거 하던데 이거 해야 되나요?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답은 내가 과연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것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. 일단 가장 쉽게 이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의 채용 공고 있잖아요. 3개년치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에 비해 가지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스펙 뭐 예를 들어서 지원 자격, 우대사항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최우선적으로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런 것들을 타겟팅 하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친구가 이거 토익 하던데요? 한자 자격증 따던데요? 그거는 걔네들이니까 그거 하는 거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대비 필요한 것이냐 그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.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생신입이 아니라 경력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민인데 네. 분명히 경력이 있는데 다 너무 짧게만 나는 거죠. 네네네. 근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쟤는 금방 도망가는 애인가 보다. 네네네. 로열티를 막 엄청 낮게 볼 수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너무 짧은 경력보다는 뭐 차라리 공백기로 두는 게 나을지 이게 그 경력을 없애버리면 공백기가 너무 길어져서 맞아요. 다닌 걸 써야 되나? 맞아요. 근데 다닌 걸 쓰면 너무 짧아가지고 도망가는 애를 보면 어떡하지? 맞아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
피디님의 고민인 것 같아요. 내가 봤어요. 뭐 예를 든다.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너무 짧게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 갖고 또 지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. 또 이 시장에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. 1년 미만의 경력은 오히려 안 쓰는 게 좋다. 괜히 이거 썼다가는 뭐 끈기도 없어 보이고 로열티도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괜히 갈굼당하는 거 아니냐.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경험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너무 짧은 이력이 많은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인턴을 뭐 3주 했다. 아르바이트 뭐 2주를 했다.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뭐 5개월을 했다. 이러면은 무조건 면접 때 확인을 할 거예요. 너 왜 이러니?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원래 인턴이 3주인 거야.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원래 2주짜리인 거야. 그리고 정규직도 정규직이지만 그 회사가 갑자기 뭐 망해버린 거예요.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은 이건 면접에서 분명히 확인을 하는 거지 그것만 갖고 평가자가 너 감점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. 자, 이러면은 이제 고민이 될 수는 있어요. 선생님, 제가 이거 3개월짜리 경력이 있는데 이게 정규직인데 박차고 나온 겁니다. 게다가 이게 내가 지금 새롭게 지원하는 직무와 같은 직무야. 그러면 이거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이런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한 1년 5개월을 애매하게 했어. 근데 이거 정규직이야. 내가 박차고 나왔어. 직무가 달라.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재하실 수도 있고요. 기재를 하셔야 돼요. 왜? 1년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그 공백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입력하시는 게 더 좋다. 이런 거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해가 돼요.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면접관 입장에서 야, 이 친구 사회생활 못하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. 끈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끈기가 굉장히 있는 게 되는 거고요. 공무원도 준비하다가 전문대학을 준비하다가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런 분들도 이제 굉장히 저를 많이 찾아오세요. 자, 그럴 때는